총선이 이제 딱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낙연 새로미래 공동대표는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출마지인 경기도 화성에서 표심 공약에 나섰고 조국 혁신당 대표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열린 총선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김대중 정신을 되살려 광주와 호남을 다시 자랑스럽게 만들겠다며 광주 광산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광주에서 큰 정치인이 나오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호남 정치인의 싹을 자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지역 공천이 확정된 민주당 친명계 초선 민영배 의원,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와 3자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지난 1월 국민의힘 탈당 뒤 광산을 출마를 시사했던 권은희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양해를 구해왔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출마를 선언한 경기 화성에서 당원들과 만났습니다. 1번 이재명, 2번 윤석열 중에 뽑아라 라고 했을 때 마지못해서 1번을 찍고 마지못해서 2번을 찍고 그래서 0.7% 차이로 갈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불행하다 동의하십니까? 이 대표는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뚫어줄 진짜 야당이라며 개혁신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조국 혁신당 대표는 총선 후 윤석열 정권 관계자들의 비리와 범죄를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삽니다. 또 대법원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과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